미국의 남성 신앙 부흥 운동,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신앙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실제로 시작하신 분이 미식 축구 코치였던 빌 맥카트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뭘 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토끼입니다. 옆집에서 기르던 토끼를, 아니, 자기 집 개가 물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그 토끼를 그개 입에서 뺏어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서 그냥 급히 그 토끼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향수까지 뿌려서, 그리고 그 옆집 토끼장에다가 살짝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이 그냥 뛰는 거예요. 혹시 옆집에서 이걸 알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지중지 아끼는 토끼였는데. 그랬더니 저녁 무렵에 그 옆집 사람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놀라서 솔직히 말을 해야 되나, 어때야 되나 하고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정신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 토끼가 죽어서 땅에 묻었는데 누가 그걸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향수까지 뿌려서 자기 토끼장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한 걱정을 하더랬는데. 뭐 재미있는 일화긴 하지만 아무리 씻고 향수를 뿌려도 죽은 토끼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것과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죽은 것과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명확하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기적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저 빵 먹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무리들을 피해서 가신 거죠.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걸 알고 혹시 모른다 생각하고는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열광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빵만 먹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한사코 멀리하려고 하셨어요. 자기를 찾아온,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먹고 사는 것이 어째서 썩어 없어질 양식인가? 예수님의 표현이 조금 과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때가 됐는데 먹지 못해서 줄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어떻든지 먹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먹는 것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의 뜻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먹는 빵만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무슨 옷을 입을까? 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훨씬 중요한 문제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육신의 배고픔도 참 심각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이 먹을 빵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온통 먹는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41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니. 그들이 4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사람들이 아주 질려버립니다. 도대체 자기 살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자기 피를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6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시면 읽는 것만 가지고도 놀랍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한번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보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좀 역사해 주세요. 기적이 나타나면 믿을 텐데 뭐 이런 심정이 들 때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데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기적만 바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저는 이제 빵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빵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주지, 무슨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를 먹으라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충분히 그때 당시에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 이해가 될 정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될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의미, 내 영혼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부자 교회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형편이 있고 영적인 형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영혼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자신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도 꼭 먹을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은 집 가지는 것, 돈 버는 것 그런 관심만 있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별로 복 받은 건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나 별로 복은 받은 거 없어. 진짜 그런가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은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뭐 돈이나 집이나 차나 또는 뭐 음식이나 세상 성공이나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받은 복 그게 뭔지 아시나요? 속죄의 은혜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나환자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병인 줄 모르고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지 이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 나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주셔도 될 텐데 그 나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속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나병은 없지만 마음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죄,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감추고 싶은 죄,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이제는 회개할 그런 엄두도 안 나는 죄,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근원적으로 내 속에 두려움을 주는 죄, 사람들마다 다 그 속에 그런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럽다, 너는 정말 악하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구원을 원하면 주님은 그의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 죄 많은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 임한 은혜예요.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벌어놓은 거 전부 다 주어서라도 내 죄를 씻을 수만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방법이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한 번 지은 죄를 어떻게 다 씻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같은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진짜 춤을 추고 춤을 출 일이죠. 이런 은혜를 깨달은 것,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속죄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부터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았나? 내 영혼에는 생명이 있나? 나는 영생을 가졌나?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 영혼이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는 분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영혼의 구원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받았지만 속죄의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새 생명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면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새 생명을 얻었긴 했는데 속죄의 은혜 받은 것으로만 멈춰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런 제목의 우화적인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런 구성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술주정뱅이인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술주정뱅이가 돼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걷지 못하던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면 뭐합니까?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리가 성하니 동량도 할 수 없어 돈이 생기면 술만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어느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냥 무섭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보니까 이게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눈뜨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깡패같이 사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니 보이는 것 모두가 환하는 세상뿐입니다. 결국 나는 화풀이하려고 깡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몸을 파는 창녀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주신 여자예요. 아니 다시 왜 이런 삶을 돌아갔냐 말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 사함받고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지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 깨달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부터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은혜만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뒤에도 살아갈 세월이 많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시작이 된 거지 그런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삶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삶을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격이 조금 좋아지고 생활이 조금 바뀌고 말도 달라지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나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표현을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증거가 너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요. 두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네 번째는 죄가 싫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분별이 돼요. 여섯 번째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일곱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옛사람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자기 주관, 자기 의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먹은 사람입니다. 표현이 조금 끔찍한 느낌이 들지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이유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먹은 사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 그때 당시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너무 충격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을 정도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56절에 말씀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먹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사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사람.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면 사람이 안 바뀔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지금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도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영접했는데 새 생명으로 살고 있지는 못하는 사람. 어떤 경우가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전혀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는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주머니들이 쭉 모여 앉으셨어요. 여자분들 중에는 조금 나이가 드시면 이게 말이 통제가 안 되는 분들이 이따금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할 말 안 할 말 막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좀 그런 부류시더라고. 뭐 모여 앉으셔서 가깝게 친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시끄러워요. 제가 옆에 앉아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워낙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다 듣게 되더라고. 뭐 그들이 그동안에 뭐 가정일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들이 뭐 쇼핑한 내역이 어떤지 그런 걸 왜 내가 들어야 돼요? 근데 뭐 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니까 다 듣게 되더라고. 근데 뭐 그 정도쯤은 약관데 연애한 이야기도 막 하고 너무 난감하더라고. 이게 참 이번 비행기 여행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렇게 참 마음이 참 난감해서 그렇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기는 또 좀 그렇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지금 새벽기도 시간 기도해요. 집사님 기도 권사님 기도해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분들이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같은 교회 교인들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미국을 같이 가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라도 새벽기도 시간에는 또 기도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꽤 있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연결이 안 되는 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는데 전혀 의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듣기가 민망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시고 그러고는 또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온 비행기 안에 다 광고하고 지내시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함께 하시는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리고는 세상만 바라보고 그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가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는데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 함부로 하지요 행동 함부로 하지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요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서만 살지요. 주님 무슨 심정일까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 때문에.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를 사실 성찬식 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피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 안에
거하신다. 주님과 나는 한 몸이다.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주님과 나는 한 몸인 거죠. 이 믿음을 성찬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랑스 의회가 개신교를 아주 폐지시켰습니다. 개신교 성직자, 목사님들을 다 추방을 해서 그들이 숲속 깊은 곳으로 피신을 해야 했었습니다. 자,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개신교를 폐지시키고 교회는 문을 다 닫아버렸으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저녁이 되면 아주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개신교인들이 다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깜깜한 숲속에 불을 켜놓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성찬을 하세요. 설교도 못해요. 찬송도 못 불러요. 그냥 조용히 와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성찬 받고 조용히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가요. 그곳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성찬 받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성찬식을 하고 싶은 주일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았어요. 꼭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찬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의 뜻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우리가 그것을 좀처럼 믿지 못하니까, 눈으로 안 보이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그래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셨구나. 꼭 여러분 떡 먹고 잔 안 마셔도 돼요. 그죠? 지금 얼마든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것 자체가, 지금 영상으로도 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는 거죠. 이건 명확한 증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신 분들은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는 분, 그분들은 일어나 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억지로 믿으실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 주님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주님이시구나. 여러분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더 뭐가 무서워요? 뭐가 염려가 돼요? 예수님 여전히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주님만 믿으면 되네. 주님 나 떠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만 계속 확인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진짜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가정도, 육신도, 내 삶도 다 주님이 이끄실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